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레싱 6편, 마지막으로 소독약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소독약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알코올로 상처 소독을 많이 했었고, 과산화수소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코올은 피부 소독 정도로만 사용하고,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상처 소독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보링 역시 과거에 많이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포비돈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클로르헥시딘은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소독캔에 멸균 코튼볼을 넣어서 포비돈 알코올을 적셔서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캔에 넣어서 사용하는 곳도 많을 거예요. 자꾸 뭐가 바뀌니까 여러 간호사님들이 더 헷갈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금의 최대한 최근의 경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요. 소독제는 아니지만 청결 유지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생리식염수부터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전 편 욕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염이 없는 욕창에서는 생리식염수로 청결하게 관리해주고 드레싱 제품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상처 부분 또는 드레싱 적용 부분에 이물질 제거나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해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멸균 코튼볼을 적신 후 닦아주거나 직접 피부에 부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극적인 소독약처럼 상처 부위에 닿아도 많이 아프지 않고 등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상처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우선순위 청결 상태로 만든 후 소독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많이 사용되는 알코올을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농도에 따라 사용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적정 농도는 60에서 90%이죠. 정제수, 즉 증류수와 같은 순수한 물에 에탄올이 83% 섞여 있다면 침습적인 시술 시 피부 소독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즉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IV 또는 피부를 뚫고 관을 삽입해야 하는 시술과 같은 전반적인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것이죠. 피부에 정상적으로 상재하는 균을 죽여서 피부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피부 상재균은 피부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있는 상처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상처나 점막 등 민감한 부분에 닿으면 자극이 되어 너무너무 아프고 세포를 오히려 손상시키기 때문에 상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62% 알코올이 섞여 있다면 일반적인 손소독에 사용되고요. 참고로 의료에 사용되는 알코올은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70에서 80%의 수용액은 세균의 외벽막을 구성하는 지질을 녹여 터뜨리면서 내부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고 용해시키면서 살균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두꺼운 세포벽을 갖고 있는 아포에는 효과가 없죠. 50% 이하의 농도는 살균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고요. 100% 에탄올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세균의 표면만 굳히고 세균 안으로 침투해서 구조를 파괴하는 역할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던 포비돈을 해볼게요. 베타딘, 베세텐, 포비돈 등의 상품명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광범위하게 모든 상처의 치료제로 쓰이고 가정에서는 상비약으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죠. 포비돈, 아이오딘 성분의 강한 산화성을 이용한 것인데 미생물과 직접 결합 또는 세균 세포막의 구성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아메바 등 원생 생물, 바이러스 등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해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상처 부위의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살균 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베인 상처, 긁힌 상처, 찢어진 상처, 화상, 수포 등등의 처치용으로도 사용되죠. 7.5%가 섞인 것은 수술 전에 베타 스크럽이라고 하는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의 손소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약 0.2%에서 7%가 섞인 제품은 구강 소독을 하기 위한 가글용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실제로 맛을 봤는데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글하고 싶지는 않은 맛과 냄새입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을 상처에 바르면 체세포 합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조직 독성이 과산화수소나 알코올에 비해 훨씬 적어서 환자에게도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상처 부위에 발라서 소독을 한 후 색깔 때문에 더러워 보인다고 그걸 또 닦아주는 거예요. 이건 좀 포비돈을 왜 적용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죠. 상처 부위에 바르고 말려주면 코팅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독력이나 방어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포비돈을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을 때 멸균 거지로 살짝 눌러 건조시킨 후 필요한 드레싱 제품을 적용하기도 하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딱 봐도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얼굴이나 연약한 피부, 점막과 같은 곳에는 착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눈에 들어가면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요오드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음으로 최근 정말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는 클로로헥시딘을 해볼까요? 어찌 보면 포비돈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헥시딘, 헥사메딘, 헥시탄, 헥시타놀, 헥시덱스, 헥시크린, 헥시올 등등 여러 상품명으로 존재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백신으로 말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이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로헥시딘은 핑크색이 많죠. 원래는 무색 투명한 제품인데 다른 약품과 구별하려고 무해한 색소를 첨가했다고 합니다. 포비돈은 색깔이 진하고 냄새도 별로인데 클로렉시딘은 색깔도 부담스럽지 않고 냄새나 맛도 포비돈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도 별로긴 하지만요. 그리고 살균력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비돈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클로렉시딘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클로렉시딘은 그람 음성, 양성균에 모두 살균 효과가 있고 혐기성 균이나 곰팡이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제수의 0.1%에서 0.2%가 섞인 것은 구강의 가글용으로 사용되고 0.5%가 섞여 있다면 폴리카테타 삽입 전 소독제로 사용됩니다. 회음부 간호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데 감염 증상이 있다면 0.5% 클로렉시딘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2%가 섞인 것은 인체에 삽입된 카테터 삽입 부위를 소독할 때, 수술 부위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여러 종류의 관을 넣는 침습적인 처치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침습적인 처치에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병원마다 좀 한정적일 것 같네요. 1에서 5%가 섞인 여러 제품들이 외과적 손소독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비싸니까 병원마다 적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것은 생리식염수와 섞이면 결정을 생성할 수 있으니 같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염화 벤잘코늄도 진행해보죠. 1리터에 10ml씩 믹스해서 사용했던 것인데요. 상처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소독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상처 소독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이 된 물질이죠. 상처 소독에는 효과적이고 피부나 상처로 흡수되지는 않지만 폐로 흡인되어 들어갈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손 세정제에도 이 염화 벤잘코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손소독을 할 때 휘발되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패스하죠. 과산화수소를 빼놓으면 서운하겠죠? 정제수에 3%의 H2O2를 섞은 것인데요. 과거에는 상처 소독이나 여러 피부 소독에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해서 실제 상처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엉겨붙은 피를 제거할 때 또는 오염된 괴사 조직을 제거하거나 치과에서 혀에 백태가 심할 때나 이물질이 심하게 끼었을 경우에만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려고 하죠. 과산화수소는 세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포의 세포막과 같은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소독을 한다면 인체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환자가 검은 변을 보았을 때죠. 사실 변 색깔이 아주 짙으면 혈변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과산화수소를 부어보면 보글보글 한다면 아, 혈액이 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환자가 혈변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열외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병원에서 피가 옷에 튀었거나 닦기 어려운 곳에 피가 묻었다면 과산화수소를 부어서 닦아내거든요. 그럼 부글부글 하면서 혈구가 분해되어 깨끗해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깨끗해져요. 보릭도 말씀드려 볼게요. 보릭을 붕산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정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병동에 아예 없습니다. 증류수 1리터에 보릭 20g을 타서 소독솜에 부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어서요. 보릭은 살균, 살충, 방부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보릭이라는 것이 적은 치료적 효능에 비해 독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암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소화관 장애, 발진, 중독 증상이 일부 발생된다고 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요. 아직 발암 물질인지는 확실하게 규명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살충제로는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에게 사용되는 소독제도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기구 소독 사용에 사용되는 치아 염소산 나트륨, 암모늄 혼합물, 효소 세정제 같은 것들이 있죠. 대부분 사용 지침이 있을 테니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에게 사용되는 소독제는 당연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까지 해서 드레싱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독 방법이 효과적인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은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다면 변경이 되더라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